북한 예방 보도록 할게요. 북한 예방이에요. 어저께 여기 몇개 하다 말았죠. 황금평 하다 말았네, 그지? 황금평. 그죠? 뭐예요? 신의주를 사이에다 두고 여기가 황금 밑에 쪽이, 그지? 위화도가 오른쪽 황금평이었어요. 아, 근데 황금평인지 확인은 안 했는데 추측으로 황금평일 것 같다라고만 나는 얘기했을 뿐이야. 섬이에요. 중국과 공동으로 경제특구를 추진했어요. 개성공업 지역. 수도권하고 가까워요. 남북한의 교역에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남한의 모를 돈과 기술을, 북한의 모 노동력과 토재를 결합한 거예요. 금강산 관광특구. 관광자원이 풍부해요. 남북 화합과 협력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그죠? 개성공단이죠, 개성공업지구. 개성공업지구 개발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이익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남북 교류를 활성화시켰다는 점에 의의가 있어요. 백두산하고 비무장지대 볼게요. 백두산의 지리적, 한반도에서 가장 높아요. 가장 높아요. 압록강하고 두만강의 발원지예요. 우리 백두산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백두산이면 이쪽이 으드 이렇게 되죠. 으드, 그지? 압록강, 두만강 이렇게 되는 거야. 이쪽이 압록강이야. 이쪽이 두만강이야. 알았지? 백두대간의 시작점이기도 해요. 화산지형이에요. 폭발 가능성이 있는 휴화산이에요. 휴화산, 쉬고 있는 거예요. 사화산, 죽은 화산이 아니에요. 정상은 천지예요. 칼데라호예요. 그죠? 주변의 개마고원, 용암대지예요. 개마고원은 다양한 지형이 있다. 학술적 가치, 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다. 용암대지 볼게요. 점성이 약한 거예요. 점성이 약한 거예요. 용암이, 점성이 강하면은 이게 넓게 퍼지겠어? 쌓이겠지? 종상화산 울릉도처럼 그렇게 생기겠지? 그지? 점성이 약해요. 그저 평평한 땅이에요. 생태적 가치 볼게요. 다양한 동식물이 살고요. 해발고도에 따른 식생이 어떻게? 식생의 수직적 분포. 유네스코의 생물권 보전 지역으로 지정됐다. 89년에 생물권 보전 지역. 유네스코에서는 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있어서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을 생물권 보전 지역이라고 하고 있어요. 한반도에서는 설악산이 최초다. 그죠? 설악산 82년, 이건 89년이에요. 중국과 국경선을 형성하고 있다. 백두산이. 압록강과 두만강과 함께 국경. 압록강, 두만강, 백두산, 그죠? 백두산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중국에서, 중국 쪽 백두산이 많아. 천지에서 자른 거니까. 자, 백두산 정개비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간도 문제가 있어요. 조선 숙종 때 청나라와의 국경을 표시하기 위해 세워진 비석이에요. 서쪽으로는 압록, 동쪽으로는 토문을 경계해. 이 토문이 문제죠, 토문. 간도 문제. 백두산의 상징성. 한민족의 발상지예요. 개국의 터전이에요. 민족의 성산이에요. 분단된 국토와 민족의 통합을 상징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될 자, 비무장지대예요. DMZ예요. 무력 충돌을 막기 위해 군대 주둔, 무기 배치가 금지된 지역이에요. 금지된 지역이에요. 53년에 휴전을 했죠. 휴전협정에 의해서 군사 분계선을 따라 설정됐어요. 범위는 길이가 약 250km예요. 그 다음에 폭은 각각 2km씩이에요. 군사 분계선에서. 그 다음에 민간인 통제구역이 있어요. 국민의 안전과 군사시설 보호하려고 2km 뒤쪽으로 되어 있는 곳이 민간인 통제구역이에요. 접경지역 볼게요. 민간인 통제 구역을 해놓고 이 민간인 통제선에서 또 거기는 또 접경 지역이라고 그래요. 최근에는 생태관광지로 불려요. 볼게요. 여기가 뭐라고요? 이 가운데 있는 게 뭐라고?
휴전선이 맨 위에 있을 거잖아요. 그죠? 군사 분계선이 되겠죠. 그죠? 맞아요? 그거로부터 얼만큼? 2km. 2km가 뭐라고? 남방 한계선이 될 거예요. 그죠? 이 사이를 군사 분계선 2km, 2km 합이 이 4km를 뭐라고 그러는가? 우리는 DMZ라고 그러는 거야. DMZ예요. 그 다음에 대충 뭐 여기서부터 몇 km가 아니라 민간인이 못 들어오는 곳이 있어요. 민간인 통제선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에 논이 있어. 논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 여긴 다 철책이 있거든. 민간인이 못 들어가. 군인들이 뭐낮 아홉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신분증을 제출하고 또 등록되어 있는 사람만 왔다 갔다 할수 있어. 군인들이 통제. 이거 민간인 통제선이라는 게 민간인들을 통제한다라는 거야. 그지? 이거는 뭐알 수가 없는 거야. 그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접경 지역이라고 그래요. 접경 지역. 접경 지역. 접경 지역도 있어요. 여기에도 접경 지역에도 뭐가 있겠어요? 각종 제한들이 걸려 있겠지? 법적인 제한들이 있을 거야. 건축이라든가 뭐할때 뭔가가 제재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알겠죠? 어? 우리나라는 남방 한계선, 남방 한계선 여기에요. DMZ 거기서부터 남방 한계선이에요. 거기서부터 이 5에서 20을 갖다가 민간인 통제구역으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NLL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바다에서 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에 같이 볼게요.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해요. 저새 우리 동물의 왕국 봤죠? 주걱처럼 생긴 거, 그지? 제두루미, 고라니 등 생물권 보전 지역 및 지리공원으로 등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대요. 지리공원, 지질공원이라고도 하네요. 유네스코의 자연환경 보전제도가 있나 봐. 경관이 아름답고 과학적 가치를 지닌 지형과 지질 유산이 다수 분포하는 지역을 지리공원이라고 불려요. 평화를 상징하는 공간이에요. 남북 분단의 상징에서 교류와 협력의 공간으로 변화하고 있어요. 넘기죠. 국토 통일과 통일 한국의 미래 볼게요. 국토 통일과 통일 한국의 미래. 동아시아의 중심지 한반도다. 동아시아 지역의 성장, 세계의 정치, 경제, 문화 등에서 새로운 중심지로 성장했대요. 동아시아에서 한반도의 위치적 중요성. 대륙과 해양이 만나는 반도국이죠. 우리 6학년 때다 배웠던 거예요.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래요. 여러 국가를 연결하는 중심축이에요. 지리적 이점으로 인적, 물적, 문화적 교류에 유리해요. 정치, 경제, 문화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할수 있어요. 자, 국토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한국의 미래에 볼게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 남북한이 같이 발전하는 게 균형 있는 발전이겠죠. 자, 통일이 되면요, 국토의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어요. 국토의 일체성을 회복할 수 있죠. 민족 생활의 공간을 회복할 수 있어요. 지리적 이점. 분단으로 끊겼던 교통망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대륙횡단철도와 함께 아시안 하이웨이가 연결돼요. 중국, 인도, 터키, 러시아와 육로로 연결되게 돼요. 이거 초등학교 6학년 때 있던 거죠. 그죠? 여기가 뭐예요? 이쪽으로 해서.
어떻게 저기까지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수가 있어요? 그죠? 대륙 횡단 철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베리아 횡단 철도예요. 그다음에 중국 횡단 철도고요. 몽골 횡단 철도예요. 경의선, 경원선의 한반도 종단 철도가 시베리아 횡단 철도, 어디? 중국 횡단 철도 등 대륙 철도와 연결되면 우리나라, 일본,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 간의 물자 수송이 육로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이거는 확실히 장점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지? 맞죠? 우리나라 다 배로 하잖아, 지금. 그지? 배로 수출을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몽골에도 수출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러시아에도 보다 많이 거래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중국하고도 그지? 굉장히 많이 할수 있겠죠. 대박이죠. 그지? 우리 통일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전쟁 위험의 해소, 사회적 경제적 안정, 국방비 감소,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그렇지는 않아요. 국방비는 감소시킬 수는 없어요. 야, 그러면 러시아는 누가 무서워서, 중국은 누가 무서워서 국방비를 안 줄이고 계속 늘리는데, 일본은. 미국은. 누가 무서워? 핵폭탄 몇천 발씩 있는데? 그건 아니죠, 그죠? 힘 없으면 안 돼요. 자,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 정치 군사적 긴장 해소, 동아시아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통일을 위한 우리의 준비,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지와 단결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이상하지? 그치? 가장 중요해요. 의지가 중요해요. 너네가 무슨 통일에 대한 의지가 있겠냐? 원장님이라고 있겠냐? 그지? 원장님도 70년도에 태어난 사람인데, 뭐, 전쟁은 53년에 휴전했다면서, 그지? 아무 상관없죠? 똑같지, 너네랑, 그지? 응? 그렇지만, 꼭 해야 돼요. 남북 간의 이질성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북한 사람 이상하다는 생각을 눈으로 보면 안 돼요.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볼게요.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해서 하는 국토개발이에요. 그죠? 이쪽과 이쪽, 그죠? 아까 이쪽으로 철도 봤죠? 그죠? 둘, 양쪽 다 있죠? 그죠? 이거를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남북관계 진전에 대비하는 국토개발 계획이에요. 이런 식으로 철도랑 도로는 다 지금과 같은데 이용을 하는 거지, 북한에 있는 거는. 수출도 그렇게 하고, 그지? 그거는 북한에서 지나가게 허락만 해주는 거야, 그지? 대신 돈을 내겠지, 그지? 그러면 북한도 좋고, 우리도 좋고, 통일을 하기 전에, 그죠? 그러자는 거죠. 과도기로. 또, 다양한 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죠. 주변국과 긴밀한 협력도 해야 되고요. 통일 비용이 있어야 돼요. 통일 비용이 뭐야? 야, 이 세상에 돈 없이 되는 게 어딨어? 통일이 돼도, 야, 음식점에 가도 돈 있어야 되잖아. 그지? 놀라고 그래도 돈 있어야 되고, 학원에 가려고 그래도 돈 있어야 돼요. 통일이 되려고 그래도 돈이 많이 깨져요. 통일 과정에서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정치, 경제, 사회 통합에 들어가는 여러 비용이 있어요. 뭐라 그러더라? 우리 학기제가 지금 외국하고 좀 많이 안 맞는데요. 1학기, 2학기 시점이 대부분의 국가들하고 안 맞는데.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외국처럼 학기 시작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바꾸려면 몇조 원이 들어간대. 아니, 무슨 그냥 애들 보고 이때 나와라 이러면 되는데 몇조 원이 들어간대.
그렇게 들어가나 봐. 아, 그렇게 그런 거를 바꾸는데도 그렇게 돈이 들어간다는데 통일하려면은 어마어마하겠지, 그지? 맞아요? 말만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협력이 필요한 지구촌, 지리적 문제의 주요 원인, 불균등한 발전에 따른 국가 간의 빈부격차, 북반구의 선진국, 주로 적도 이남에 위치한 개도국 사이에서는 뭐요? 이런 경제적 격차 문제를 우리 남북 문제라고 그래요. 민족, 종교, 영토, 자원을 둘러싼 갈등. 되게 많이 싸우고 있죠, 그죠? 왜 그래요? 민족이 틀려서, 종교가 틀려서, 자원 뺏어 먹으려고, 힘 있는 나라가. 그지? 다양한 지리적 문제 볼게요. 기아. 굶주림으로 인한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물과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를 우린 기아 상태라고 그러죠. 현재 세계에서 기아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은 아프리카 지역이에요. 자연재해 때문에 인구가 급증해서 정치적으로 불안해서 분쟁 등이 원인으로 발생해요. 자료 참고하세요. 기아 현상. 북한까지 빨간해요. 언제 거예요? 몇 년도 거예요? 기아는 가뭄 등의 자연재해가 발생하여 식량을 생산할 수 없는 지역. 잦은 분쟁으로 인한 식량을 원활하게 공급받을 수 없는 지역. 인구가 급증해서 식량이 부족한 지역이에요. 자료 없음. 이 나라가 뭐지? 아는 사람. 이 나라 아는 사람. 이거? 아니, 방글라데시는 여기고. 요거? 이라크예요. 응? 이라크. 요거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이게 파키스탄이고. 미국이 개작살란, 요 나라는 모로코예요, 모로코. 아니, 서사하라예요, 서사하라. 미안해요. 요 하얀 거는, 요게 네팔 옆에 부탄이에요. 분쟁 볼게요. 민족, 종교, 언어, 영토, 자원, 정치, 다양한 갈등 원인이 결합해서 분쟁이 생기죠. 난민 볼게요. 분쟁이나 전쟁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난민이 발생하죠. 지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 국제기구 볼게요. 이거는 시험에 잘 나오겠네. 영어로 돼 있어서. 그죠? 외워야 되겠죠. 국제적인 목적이나 활동을 위해서 여러 국가로 구성된 조직체가 국제기구예요. 유엔 난민기구, 난민 긴급구조활동, 안전한 피난처 제공하기 위해서, 유엔 평화유지군, 분쟁 지역의 치안 확보를 위해서, 재건 지원을 통한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활동을 위해서. 나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아, 미국이 전쟁 해놓고 다 폭삭 주저앉은 데만 무슨 평화유지 그 유엔에서 가냐고. 지네 돈안 드릴라고, 그지? 그러지 않냐? 이상하지 않냐? 이걸 또 우리나라에서 또 그걸 가입해갖고 보내는 거고, 좀 갔잖아. 세계 식량 계획 볼게요. 기아 퇴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유니세프예요. 빈곤 국가의 아동구호랑 아동복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거는 하지나 이거는 마음에 안 든다. 유엔에서 이거 하는 거좀 이상해.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러시아랑 안보국인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하나? 안 가지. 왜 안 가? 국제 비정부 기구 볼게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지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국제 의료 구호 조직인 국경 없는 의사회가 있어요. 의사회. 국제 환경 보호 단체인 그린피스가 있어요. 국제 비정부 기구로는 두 개예요. 그린피스, 국경 없는 의사회. 그죠? 우리나라 한국 국제 협력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발원조위원회에 가입해 있습니다. 두 개 한번 보여주다 볼까요? 우리 정부가 91년에 설립한 해외봉사단체예요. 개도국과 상호협력, 교류증진, 경제, 사회발전 지원 등을 통해 국제사회에 이바지하는 조직이에요. 한국국제협력단. 그죠? 개도국하고 여러 가지를 갖다가 도와준다라는 건가요? 개발원조의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하부기관이에요. 개도국의 그저 이것도 개도국이네요. 개발원조를 다루는 기구예요. 개발원조를 다루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2010년에 회원국이 돼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개발원조위원회. 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